점점 짧은 인생이지만 삶을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갖다가 우리가 노력해서 한것 같지만 실제로 돌아보면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점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때는 너무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 근데 놀라운 거는 노력한 만큼 막 되게끔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어떤 삶을 쫙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제가 수저를 얹은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잘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그리고 남을 돕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사실 그 일을 할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거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가 바로 이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나는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막 비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합니다. 요나가 결국에는요, 그배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기는 바닷물로 던져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닷물로 던져졌을 때 심해로 막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그 깊은 곳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먹어서 작은 장을 씹는 게 아니라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컴컴한 속에서 한 3일 밤낮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여러분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도가 나와요. 드디어 요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거의 살려달라 애원하는 정도 급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던졌을 때 바다 깊게 빠졌을 때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 바다에서 꼬르륵 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때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제 뱃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재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살고 죽는 건 당신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봤자 이렇게 깊게 담깁니다. 왜 고생합니까? 왜 물에 빠져요? 왜? 가만히 조용히 가면 될 것을. 그래서 크게 담금질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바로 그 회개한 그 타이밍에 비전과 사명을 바로 주십니다. 요나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큰성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그리고 드디어 요나가 바닷길을 돌려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에 도착해보니까요, 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려 둘러보는 데만 3일 정도가 걸린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둘러보는 데 3일이 얼마나 큰 거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리고가 맨 마지막 날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돌았죠.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는 둘러보는데 3일이 걸리는 거니까 여리고의 몇 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왜냐면 아시리아에 대한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은 고고학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직경이 한 1.5km쯤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서 다니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려면 정말 3일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요나는 여기서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이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 나라를 침공하고 하였지만 조공 마치게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3일이 아니라 30일, 60일 동안 구석구석 다니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친 게 아니라 다시 마음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얘네 구원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요나 3장 4절입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자, 뭐예요? 3일을 둘러봐야 되는 걸 하루 길을 3분의 1로 줄여서 니느웨는 멸망한다 한 거죠.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요나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게 그냥 적당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할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요나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왕은 니느웨 온 성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내리는 명령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어떤 것이라도 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요나가 한 말이 아니라 니느웨의 왕이 한 말이에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자 니느웨 백성에게 반응하십니다. 요나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참고 있었던 요나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까 봐 내가 니느웨 안 온다고 했던 겁니다. 이 꼴을 보기 싫어서 저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함을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얘네 멸망 받아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 같냐? 요나는요 허탈한 마음으로 성 동쪽에서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아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씨. 그러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때가 굉장히 무더워요. 거기 한 나무가 있었는데요. 박넝쿨이 자라서 나무를 감고요. 그리고요 그것이 하나의 그물이 되어서요. 요나를 태양볕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요나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나무를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이 다 이제 사라진 거죠. 해가 뜨자마자 요나 머리 위로 이제 태양빛이 내려칩니다. 요나는 온몸에 고통을 느꼈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듦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불평합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럴 거면 여기 왜 부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요나 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렇게 니느웨가 돌아오지 않니?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노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계속 이렇게 구약 성경이 묘사되어 있어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기회를 다시 줄이며 어떻게든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요나의 선교 기술이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말하는 걸요. 어떠한 조직에서는요. 왜 너만 겸손한 척해? 왜 너만 믿음 있는 척해?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나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며 자비를 베푸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 한 개라도 이거는 내가 선택을 잘했다. 이건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참 잘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 전략이 좋았다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공로가 하나님이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이었어요. 아수르보다도 훨씬 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치열한 인생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결정을 하며 한 달에도 수백 가지의 판단을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판단과 우리가 내린 그 선택이 옳아서 내가 지금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도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의 진행된 모든 일도 하나님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의 구호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하는 것은 또한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돌아오길 원하셨던 마음을 이 대한민국에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